지난 22일 오후 2시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차장. 주차장 한가운데 고양이 밥 주는 곳이라는 팻말이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. 왜요? 세우시면 안 되는데. 주차장이잖아요. 주차하려는 차량 옆에서 팻말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주차장이지 고양이 밥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. 최근 SNS에서 짱구바지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. 운전자와 해당 남성 사이에 언성이 높아집니다. 저 지금 급하거든요? 빨리 데리고 가야 돼요. 아니 내가 왜 기다리냐고요. 고양이 밥 주는 데가 아니고 여기 주차장인데. 아니 어이가 없었죠. 아니 거기 돈 내고 쓰는 유료 주차장인데 자기 고양이 밥 주겠다고 주차하지 말라는 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. 급기야 남성은 차량 보닛에 들어눕기까지 합니다. 하지만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갑자기 정지되어 있는 차에 사고를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. 아! 안 닿았어. 아. 이거 있잖아. 결국 남성은 완력으로 해당 남성을 끌어내고 화가 난 남성은 고양이용 통조림을 차량 전면 유리창에 뿌리고 도망칩니다. 현행법상 주차 자리를 선점하거나 막아도 벌칙이나 과태료를 줄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해당 사연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. BNS 뉴스 오하늘입니다.